네,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. 지금 코리아타운 윌샤 3807 부근에 공공도로 본 기자가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노숙자들이, 이건 노숙자들이 아닙니다. 이거는 LA시 미관을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는 이 노숙자들 지금 옷을 벗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는 LAPD 경찰들이 시청에서 나와서 해결해야지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. 이런 사태 공공도로 아닌 곳에서 노숙자가 노숙하는 건 좋다. 그러나 지금 차량이 하루에 수십만 대가 왕년 이 공공도로 차도 앞에서 이렇게 자빠져 누워있는 이 노숙자들, 이거 안 됩니다. 아무리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공공도로에서 노숙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누워있는 사실, 거기다 오물을 똥을 쏟아놓고 있는 이 도로, 도대체 시청, LAPD 경찰들 뭘 하느냐? 당신들은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, 닿지 않겠다. 그러나 이런 누드 차림에 있는 이 사실 현장, 경찰이나 LA 시청에서 즉시 나와서 이 공공도로 여기에 노숙하고 있는 이 현장을 당신들 처리하기 바란다. 이건 안 된다. LAPD 이런 비참한 현장을 공공도로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실, 이건 안 된다. 즉시 출동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. 부탁한다.